오케이.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 정사 중에서 주어와 보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깅. 조깅. 하. 는 것은 뭐다? 좋다. 왜 때문에 좋다? 왜 때문에 좋다? 왜 때문에 좋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조깅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겠습니까? 조그입니까? 투조그입니까? 당연히 투조그겠죠. To jog is good for your health.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원어민이 잘 쓰는 표현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민이 더 좋아하는 표현으로 좀 이따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장. 내 꿈은 선생님 되다이다입니까? 되는 것이다입니까? 내 꿈은 선생님 되는 것이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문장은 뭐? My dream is to be a teache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얘는 이제 참 1번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도 된다.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My dream is 같은 경우에 똑같은 표현이 될수 있는 한 문장이 있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 a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으니? To jok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으니? 뭐라고 물어야 되겠니? 이것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fun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make 일단 뭐 make a foreign friend가 뭔지부터 볼 거야. make a foreign friend가 뭔지십니까? 그렇죠.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 이 뜻이죠.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다? 어떻다? 재밌다. 그렇죠.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것은 해야 되겠죠. It'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그 다음에 얘도 뭐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자, study abroad의 뜻은 뭐예요? study abroad. 그렇죠. 해외에서 공부하다 뜻이죠. 해외에서 공부하다. abroad의 뜻이 뭡니까? 해외에서 해외로 이런 뜻이죠. 해외에서 해외로. 무슨 시일까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없이 뭐다? 전치사 없이 부사죠. 부사. 명사가 필요 없죠. in이라든지 on이라든지 to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마치 there처럼 go to there야, go there야, go there. 그럼 go to abroad야, go abroad야, go abroad. 해외로 나가다 라는 뜻이죠. 전치사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부사기 때문에. 그럼 어떻다? 비싸다 라는 뜻이죠. 비싸다. 뭐 하는 것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 3번과 4번의 공통점이 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신 거겠네요. 그니까 그 다음에 to make a foreign friend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to study abroad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to jog is good for your health. 조깅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는 뜻이고, 이거 같은 표현 첫 번째 이거 to jog 대신에 Jogging is good for your health.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죠. 그니까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표현은 뭐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jog.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jog.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가주어, 투조어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 원어민들이 훨씬 더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jog. 그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 뭐가요? 투 조그 하는 것은. 그래서 투조그란 대답 듣고 싶어? 조깅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Where is it?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묻겠죠. 됐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요? What is good? 그래서 여기 안방기를 맞춰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뭐다? 명사처럼 쓰이는데 문장에 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로 사용되는 거고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가주어를 쓰는 것이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job 그리고 가주어 신조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표현이다. Now, my dream is to be a teacher. To be a teacher 대신에 뭐로 쓸 수 있다? Being a teacher 라고 써보겠다. My dream is being a teacher. 내 꿈은 선생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being, jogging 보고 둘 다 뭐라 그래요? 현재 문서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둘 다 jogging is good for your health. Being a teacher 전부 다 동명사라고 얘기하죠. To be a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What is your dream? 그렇죠. What is your dream? 네 꿈은 뭐니?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한방 길어봤자 is이죠. 그래서 명사고 그 다음에 is랑 합쳐서 뭐 선생님 되는 것이 것이다. 것이 것이다. 그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3번 4번의 공통점은 뭐?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네, 공통점은 뭐? 둘 다 뭐하는 녀석이다? 그쵸, 가주어, 진주어가 사용된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은 재미있다라고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재미있다? 외국 친구 사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이라는, 그것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비싸다? 해석 하지 않는다 그랬죠. 비싸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make a foreign frien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그렇죠. What is fun? 이라고 묻겠죠. 뭐가 재밌니? 이라고 묻겠죠. What is fun? Is it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마찬가지 to study abroa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그렇죠. What is expensive? 무엇이 비싼가요? 무엇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To study abroad 하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 유학 가는 것은 비쌉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to watch a movie is fun. 그래서 영화 보는 것은 재미있다죠. 영화 보는 것은 재미있다. 오케이, 그래서 to watch 대신 쓸 수 있는 형태는 watching이라는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다. Watching a movie is fun. 그 다음에 to watch a movie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보겠다? What is fun? 그래서 뭐로 사용된 to 부정사? 명사처럼 사용되는데 하는 역할은 뭐? 주어의 역할한다. My plan is to travel around Korea alone. 그래서 travel around Korea alone은 뭔 뜻입니까? Travel around Korea alone. 한국 혼자 한국 여행하다죠. 혼자 한국 여행하다. 혼자 한국을 돌아다니다. 혼자 한국 여행하다. 오케이, 그럼 alone 바꿔 쓸 수 있는 건 언젠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혼자서라는 뜻으로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고 내 계획은 혼자 한국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정보로서 여행하는 것이 여행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무슨 어로 사용되었다? 모순어로 사용되었다? 보어로 사용된 거죠. 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travel alone, around Korea alone 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is your plan?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계획 뭐니? What is your plan? My plan is to travel around Korea alone. 그 다음에 to exercise regularly is a good habit. 그래서 regularly가 뭐예요? Regularly. 그래서 regular의 뜻을 잘 알고 있는 regular, 기본적인, 규칙적인 regularly의 뜻은 기본적인 규칙적으로죠. 규칙적으로 regular 형용사니까 regularly는 부사고 어찌 규칙적으로 to exercise regularly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뭐다?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명사정법으로서 무슨 어로 사용됐다? To exercise regularly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at is a good habit? 그렇죠? 원어민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스타일은 뭐? It is a good habit. It is a good habit to exercise regularly. 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exercising regularly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wish was to live with his parents. 그래서 그의
소원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의 소원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to live with his parents 하는 역할은 뭐다? 것이다.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의 소망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o live with his parent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래? What was his wish? 안 되겠죠.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묻는다? What was his wish? His wish was to live with his parents. 그 다음에 living으로 바꿔 쓸 수 있죠. His wish was living with his parents라는 동명사로 왜 바꿔 쓸 수가 왜 없죠? 사는 것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동사가 뭐 to do만 좋아합니까? want처럼? 상관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alone 돌아가서 alone의 뜻이 혼자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by myself죠. by oneself는 혼자서라는 뜻이라고 언젠가 가르쳐 준 적이 있을지 하면 돼요 혹시? My plan is traveling around Korea by myself. 나 혼자 한국 여행하는 거야. 전국 일주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또 물어보면 이거 내가 한 세 번, 아, 네 번째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가능할까요? 어때요? 다음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빈칸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 그렇죠? To study English is not easy.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역할은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하는 역할은 문장의 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To study English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 하는 거지? What is not easy? 그러니까 그 다음에 studying English로 바꿔 쓸 수 있어요. Studying English is not easy라고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not easy. It is not easy to study English. 그러니까 not easy 같은 표현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려우리잖아. Hard 또 뭐? Difficult. 이거 같은 뜻이죠. But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그다음에 이번 문장 완성되면 그의 취미는 등산하는 것이다 이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의 취미는 등산하는 것이다. His hobby is to climb mountains. 안 되겠죠? His hobby is to climb mountains. 그러면 climbing mountains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to climb mountains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is hobby? 그의 취미는 무엇이니? 그래서 하는 역할은 문장에 등산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무슨 어?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것이다 보호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her wish is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여배우가 되는 것이다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여배우 되는 것이다? Her wish is to be a famous actress. 그렇습니까? 그래서 her wish is being a famous actress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o be a famous actres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her wish? 그녀의 소망은 무엇이니? What is her wish? Her wish is to be a famous actress. Her wish is being a famous actress. 그 다음에 it is fun. 어떻다? 재밌다. 예, 그것은 재미있다라고 하지 않죠. 왜 그것은 재미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It is 뭐 한다? 가주어 이셔야죠. 재미있다. 뭐 하는 것은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래서 to play with my friend,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What is fun? What is fun? 뭐가 재밌니?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 그래서 여기서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 뭐? 진주어 역할하고 있죠. 얘가 가주어고요. 진주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다음 문장을 is로 시작해서 다시 써라.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에서 그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좋아합니까?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죠. 그렇죠.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꾸면 그래서 위험하다 먼저 얘기해야죠. 그것이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it is dangerous. 뭐 하는 거? To swim in the river.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위험합니다.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그 다음에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All the time 뭐예요? 항상 이런 뜻이죠.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이 뜻은 진실은 항상 중요하다. Honest의 뜻이 뭔데? 정직함이죠. 그쵸? To be honest all the time 뜻은 항상 정직한 것은 말이죠. 항상 정직한 것은 중요하다.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꾸면 It is important.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영어로 바꿔 쓸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be honest all the tim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지금 계속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to swim in the river란 대답 듣고 싶다, to be honest all the time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o get up early in winter is hard. 뭔 뜻이에요? 겨울에 빨리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it is hard. 힘들다, it is hard. 뭐 하는 것? To get up early in winter. 오케이. 그래서 to get up early in winter란 대답 듣고 싶다. 그래서 일단 또 들어가서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그래서 to swim in the riv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dangerous? 뭐가 위험합니까? 이때 is는 없어져야 되겠죠, 물어볼 때.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던 여기에 얘가 있는 거니까.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뒷부분에, 주어 뒷부분에 어순은 바뀌지 않고 얘를 what으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What is dangerous? 뭐가 위험합니까? To swim in the river 하는 것. To be honest all the time. 무슨 똑같이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니?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To get up early in winter. To get up early in winter. What is hard? 뭐가 힘드니? To get up early in winter 하는 것이. 오케이. 그 다음에 미출신 투 부정사 역할을 주어에서 보기에서 골랐어라.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진주어라. 오케이. 그래서 to take pictures is fun. 그래서 이거 얘는 뭐지? 얘는 진주어요. 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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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오케이. 성빈아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어? 빨리! 뭐 모르겠다고?
다음에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뭐냐? 응? 뭐냐? 어? 빨리! 모르겠다. 아, 요즘 유행인데. 모르는 사람 좀 답답한데, 씨. 이거? 그 다음에,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뭐냐? 목적어. 목적어다. 오케이. 그래서, 답답. 바꿔서. 수민,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는 뭐냐? 응? 또 딱방? 응, 이강아 뭐냐? 오, 벤친주어. 벤친주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뭐냐? 응? 뭐라고? 보호다. 채점. 주어, 진주어, 보어, 목적어. 채점. 모르면 또 닦았는데. 뭐라고? 닮았다고? 채점. 닮았다고? 채점? 더 맞다고? 자,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 강아 틀린 거 없으니까 잘 보세요. 주어, 어떻게 찾습니까? 맨 앞에 있는 거다. 맨 앞에 있는 거다? 그건 조금. 동사 앞에 있는 거다. 동사 앞에 있는 거다? 일단, 묻고 답하기가 중요하네,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해석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는 방법은 묻고 답하기나 해석하는 것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to take pictures is fun. 일단 뭔 소리예요? 사진 찍는 거 재밌을까? 그렇죠. 사진 찍는 거 재밌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다 써보면 뜻을 다 써보면 그럼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동사를 찾는 게 문장을 파악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동사가 뭐예요? 사진 찍는 거. 아, 그게 동사입니까? 아, 재미있다가 동사는 뭐지? 재미있다가. 그럼 여기에 사진 찍는 것은 누가 어떻다죠? 누가 어떻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또는 무엇. 동사 재미있는데 누가 재밌다고 누가 사진 찍는 것이 재밌대. 어? 그럼 동사의 주인이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주어라고 부르죠? 그럼 얘는 아무래도 주어일 것 같아. 첫 번째, 얘가 주어인 첫 번째 준 거, 재미있다의 주인이 뭐다? To take pictures다. 나 두 번째 준 거,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fun? What is fun? 그럼 뭐가 재밌니?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 주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을 영어 원어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뭐? It is fun to take pictures.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많이 하는 실수, pictures 복수니까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다 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사진이 재밌다고 얘기한 건가? 사진 찍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일단 해석이 첫 걸음이죠.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To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죠.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 쓰면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의 뜻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뜻이고 동사가 뭐예요? 중요하다죠. 그렇죠. 그럼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무슨 어?
주어죠. 그렇죠? 맞습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죠.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누가 어떻다냐?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냐? 누가 어떻다? 주어죠. 주어 전부 다. 근데 위치가 무슨 주어야 이거? 진주어 자리에 있고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니까. 그 다음,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책. 해결책이죠. 그럼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Right away가 뭐예요? 지금 당장. 즉시, 바로, 당장. 이 뜻이죠. 그럼 뭔 뜻이에요, 이 문장의 뜻은? 어,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 당장 고치는 것이다. 자, 그럼 뻔하죠, 너무나도. 어? 그것을 바로 고치다죠, 이렇게 있으면. Fix it right away. 그것을 바로 고치다인데, 이거부터서 고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이 됐다. 그럼 것이 거기다 됐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보호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당장 그것을 고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쵸?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o fix it right aw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the only solution? 이라고 묻겠죠. 어순이 바뀌죠.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보호가 궁금하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뭔 뜻입니까? 어, 나는 미래에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 그렇죠. 나는 미래에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희망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고 꺼내. 뭐 그렇게 크게 열어놓은 것도 없는데 이 문장의 동사는 뭐예요? 희망한다. 희망한다가 동사죠. 그러면 끊어있게 하면 나는 미래에 피아노한테 된 것을 뭐한다? 희망한다. 그럼 나는 희망한다. 얘가 희망한다의 주인이고 희망한다는 동사고 그럼 얘는 희망한다의 무슨 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영어로 뭐라고 부른대요?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요? What do you hope? 무엇을 희망하니? 이게 what이 됐고 어순이 바뀌죠. hope의 무슨 어? 목적어. 좋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 2, 3, 4 중에 ing 형태로 못 바꾸는 거. 1, 2, 3, 4 중에 ing 형태로 못 바꾸는 거 몇 번인지 몇 개가 있지 않으면 한 개가 있어요. 네, 몇 번이 못 바꿉니까? 4번 Being a pianist in the future 할 수가 없습니까? 오케이, hope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했으니까 얘만 안 되죠. 나머지 애들은 얘 뭐였고 얘 주어였고 얘도 주어였고 얘 뭐였어? 주어로 사용된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은 전부 다 ing로 아무 관계없이 바꿀 수 있다. Taking pictures is fun. It is important. Doing your best. The only solution is fix it right away. 전부 다 바꿨을 수가 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제 들어가서.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he
원츠 투 피니쉬 what? His work by tomorrow. 이 뜻이겠죠.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그러면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가 무슨 건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y decided to visit Hong Kong this summer겠죠? They decided to visit Hong Kong this summer. To visit Hong Kong this summer 무슨 건지. 그 다음에 do I need to bring my bike겠죠? Do I need to bring my bike? To bring my bike 무슨 건지.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그 뭐 한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한다. 무엇을 원한대요? 내일까지 그의 일 끝마치 무엇을. 나 want는 누구처럼? want는 누구처럼? want는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얘 finishing으로 바꿨을 수? 없죠? finishing으로 바꿨을 수가 없다. 그 다음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visiting으로 바꿨을 수? 없죠. 그 다음에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bringing으로 바꿨을 수 없죠. 전부 다 want to do, decide to do, need to do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목적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무슨 말이야? 전부 다 want의 목적어, decide의 목적어, need의 목적어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eed to do는 뭔 뜻이었습니까? need to do. Do I need to bring my bike가 뭐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까? 이 말이죠. Need to do 뭐 할 때 배웠죠? Need to do가 뭐 뜻이었어? 뭐뭐 해야만 한다죠 이거? 그쵸? 그만 Do I need to bring my bike하고 같은 표현이 뭐예요? Do I have to bring my bike하고 같죠? Do I have to bring my bike하고 같고 또 Do I have to bring my bike하고 또 똑같은 표현 배웠는데요? 뭐였죠? Should I bring my bike하고도 같죠? Must I bring my bike하고도 같죠?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할 때 must는 뭐하고 같다? must는 have to하고 같고 have to는 need to하고 같다. 오케이. 공부 안 하니 요새? 어? 열심히 하고 있어? 다음 3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Please tell me when I should start. 오케이. 그래서 please tell me 나한테 뭘 해달래요? 제발 좀 말해달래줘. 그쵸? 나한테 제발 좀 얘기해줘. When I should start. 무엇을 얘기할래? 얘기해달랍니까? 내가 언제 스타트해야만 할지라는 것을이죠.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될지 좀 말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발 나한테 말해줘. Please tell me 언제 출발해야 될지. 성빈? 답은 뭐? When to start다. Please tell me when to start다. Please tell me when I should start가 하고 Please tell me when to start하고 같다. 그 다음 I don't know what I should cook for dinner. I don't know what I should cook for dinner 하고 같은 표현은 이강아 뭐니? 잘 모르겠다. 수미 생각할 땐 I don't know what to cook for dinner 일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강 채점. Please tell me when to start. I don't know what to cook for dinner. 채점.
그래서 모르면 딱밤인 거 알지? 둘 다 맞았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추가 질문. 1번, please tell me when I should start. Please tell me where to start.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언제 스타트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물으면 어떻게 묻는지. 됐습니까? 이 사람이 직접 물었을 때 뭐라고 물었을지. 됐습니까? 다음에 I don't know what to cook for dinner. 나는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저녁 식사로서 뭘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물었을지. 자, 이 사람이 직접 1번, 이 사람이 직접 물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언제 제가 스타트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겠죠. 언제 제가 스타트 해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언제 제가 스타트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쓰면 뭐예요? When should I start? 라고 물었겠죠. When should I start? 하고 물음표? 물음표 했겠죠. When should I start? 하고 해서 물음표 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말로 제가 무엇을 요리해야만 하나요? 저녁으로 제가 저녁으로 무엇을 요리해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물었겠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직접 묻는 걸 쓰면 What should I cook for dinner? 라면서 직접 물었겠죠. When should I start? What should I cook for dinner?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직접 의문이라고 했죠. 직접 의문. 뭐 하는 느낌? Should I start? Should I start? 온점 느낌이야? 물음표 느낌이야? When? Should I start?는 당연히 물음표 느낌이죠. Should I cook? 온점 느낌이야. Should I cook? Should I cook? 온점 느낌이야? 물음표 느낌이야? 물음표 느낌이죠. Should I cook?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문의 어순이고 should가 원래 동사랑 붙어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 나온 이런 어순을 보고 의문문의 어순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when should I start 하고 뭐하고 합치란 말이야? Please tell me 하고 합치란 말이죠. 나한테 말해줘. 나는 언제 출발해야만 합니까? 합치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언제 출발해야만 할지로 바뀌겠죠. 그럼 please tell me 하고 when should I start가 합치면 어떻게 된다? Please tell me when I should start로 바뀌죠. I should start는 묻는 느낌이야? 묻진 않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런다?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고. 마찬가지 What should I cook for dinner하고 뭐하고 합쳐라? I don't know 하고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should cook. Should I cook이 I should cook으로 바뀌는 거 보고 무슨 의문문?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을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간접 의문문을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도로 바꿨을 수 있다. 언제 출발해야 될지 when to start.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what to cook.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다른 건 다 있는데 뭐는 없다. 아, 1학년들 수업하기 제일 힘들어. 대답을 잘하는 놈은 숙제를 안 해오고 숙제를 열심히 해오는들은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 바꿨을 수 있는데 뭐는 없다?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라고 했죠. Why to do. 어? 다른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다 있는데 why to do만 없다고 했죠. 그럼 why to do 해야 될 거는 전부 다 관접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위기도 엄청 오래. 딱 우리말로 너는 왜 화났니 하고 나는 모르겠다를 합치면 뭐예요? 아니 우리말로 나는 너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다. 이거겠죠? 그럼 일단 이거 하나씩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너는 왜 화났니?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왜 화났니? Are you angry? 의문문의 어순입니까? 평범한 어순입니까? 의문문의 어순이죠. 그럼 나는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겠죠. 무엇을 모르겠어? 네가 왜 화났는지라 는 것을. 자,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 무슨 의문문이? 의문문이 뭐로 바뀌는 거다? 간접 의문문 바뀌는 거다. 그럼 얘를 작문하면 누구는 뭐 한다는 붙어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 라는 말은 주절로 붙어 있어야 돼. 주인으로서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Why you are angry? 이렇게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우리말로 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왜 거기에 가니? 라고 직접 묻는 것부터 해봐야 되겠죠.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니? Why do I go there?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오케이. 그럼 얘 둘을 합치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말은 계속 붙어 있겠죠.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오케이. 그래서 얘가 why to go there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안 된다. 됐습니까? 왜?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왜 거기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맞습니까? 언제 스타트 해야 될지, 언제 스타트 해야 될지. 영어로 하라고요. 언제 스타트 해야 될지. When to start. 어디로 leave 해야 될, 어디로 떠나야 할지. Where to le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to go there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밖에 안 된다? Why go가 물으려고 된 거죠. 그러면 to가 원래 위치로 가면 얘랑 합쳐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이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why I go there. I don't know why I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얘를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고.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I don't know why I go there. 내가 왜 거기 가는지를 모르겠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간접 의문인 거죠. When I should start. 내가 언제 스타트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만 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얘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간접 의문문.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그들은 자전거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원합니다. They want 뭐 하는 거? To travel how? On a bike. 아 잠깐만 이거 그거네. 여행가다를 통째로 외우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여행가다가 뭐였더라? 그렇지. Go on a trip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want to go on a bike trip 해야 되겠네요. 얘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They want to go on a bike trip. 그들은 자전거 타에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want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going으로 바꿨을 수 going으로 바꿨을 수 없죠. want는 what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자 여기에 to go가 오는 세 가지 이유 to go on a bike trip 오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꿔 쓸 수 있는 조건은 to do와 doing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to go 말고 going을 못 쓰는 이유는 want는 to go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무슨 어다 목적어다. 목적어인데 want에 목적어가 되려니까 going은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사용하는 방법을 뭐하니? 아니 자, 넌 알고 있니? Do you know? 이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How to use this camera? Do you know how to use this camera? 그러면 너는 누가 이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 누가 이 카메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가 이 카메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가 이 카메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물으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이 카메라를 어떻게 뭐하니 사용하니겠죠. 누가 직접 물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how 넌 사용하니 무엇을 this camera 그래서 뭐하고 쓰는 거야 넌 아니 do you know 더하기 how do you use this camera를 합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do you know 하고 얘 물으려고 튀어나왔던 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까 do you know how you use this camera가 되겠고 how do you use가 how you use로 바뀌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do you use가 you use로 바뀌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으로 바뀌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다.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how to use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항상 간접 의문문으로만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to use this camera는 how you use this camera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의문사 플러스 to do에는 숨어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 자세히 안 다루고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2학년 때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얘기할까요? 2학년 1학기 때 핵심 문법은 일단 가장 어렵고 중요한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관계 대명사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접속사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2학년 1학기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다시 시험 치죠. 일과 문법은
속사네요, 인간 문법은. 아우. 인간 문법은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와우. 이게 나오네. 썰었다. 일과에 벌써 관계 대명사가 나오죠. 여러분 책은 확실히 빠르게 재편집됐네요.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이게 일과의 문구군요. Okay.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co-worker 합니다. 그 다음에 talent는 능력이죠. 그럼 이 문장은 뭔 뜻이겠어요?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이거는 저희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 그제 동료들에 대해서 말했죠. 네. 동료들은 동료들인데 어떤 동료들? 특별한 탤런트. 특별한 탤런트가 능력이라니까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문장이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동료들은 동료들인데 어떤 동료들? Who had special talent.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나한테 말했다. 이런 문장이네요. 이 wh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 후를 보고 의문사의 후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자동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의문사의 의문문이 의문사의 후도 아니고 간접의문문도 아니고 뭐? 그리고 관계 대명사라고 그런다. 왜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냐? 두 문장을 관계 맺어주면서 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를 맺어주고 관계를 맺어주는 걸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바꾸면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they had special talent. 그리고 그들은 뭐 했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 후가 하는 역할은 뭐? and하고 they 역할. 관계를 맺어주면서 her co-workers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의 역할, 관계를 맺어주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후, 의문사 말고 관계 대명사 나오죠. 그 다음에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뭔 소리예요 이 문장은? 누가 집에서 걷고 있는 동안 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나는 스쿠터를 타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After I got home. 이거하고 이건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과마다 문법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문법은 뭐? 첫 번째 문법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뭐? 두 번째 문법은 뭐? 속사 중에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속사야 이거? While I was walking ho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see a woman on a scoot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그래서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나는 새로운 graphic novel 쓰기를 시작했다. graphic novel은 만화인데 소설처럼 되어 있는 걸 뭐 graphic novel이랍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you begin to write a? 그래서 접속사 중에서도 뭐의 부사절? 뭐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while과 after. 이 외에도 많죠? 그쵸? while 말고 누가 뭐뭐 했을 때라는 접속사도 있죠. 누가 뭐뭐 했을 때는 뭐였더라? 누가 뭐뭐 할 때? when이죠. 내가 9살이었을 때 when I was 9.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until.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한다? 시간에 부사들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while, after, before, when, until 이라고 한다. 일과 문법은 이거 두 가지네요. 이래서와 그다음에 인과 네, 이과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Have built에 또 볼드체로 돼 있죠? 그러면 이과의 첫 번째 문법은 뭐? 일단 뭐 뜻이에요? 사람들은 나무로 된 집을 오랫동안 지었다. 예, 그래서 이번 이과의 첫 번째 문법은 뭐? 현재 완료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시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현재 완료시제죠. 그 다음에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일단 뭐 드세요? 각각의 집은 썸이 아닌데요. 각각의 집이 어떻다? 충분히 크다. 뭐를 위해서? 뭐를 집어넣기에? 마을 전체를 집어넣기에. 마을에 사는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집은 마을 전체를 위해서 충분히 큽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살 만큼 큽니다. each하고 is에 볼드체 돼 있어. 문법 제목은 뭐? 모릅니까? every 뒤에는 이거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 문법은 뭐하고 똑같다? each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이거죠. 오케이. some 뒤에는 있으면 복수형, 복수 취급,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one of 뒤에는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왜? 뭐뭐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죠. one of my friends i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니까 each나 ever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꼭 와야 되고 꼭 단수를 해야 되고 꼭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과 문법이죠. 현재 완료 시제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쉬운 문법하고 같이 있네요.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거. each houses ar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과고요. 그다음 3과 A, B, and 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라고 하고 있죠. 뭔가? 뭐세요? B, and B는 뭐다? 유명한 장소다. 인기 있는 장소래죠? 그렇죠? 오케이, 전체 뜻은 뭐예요? B, and B는 어느 동네에서? 영국에서. 그래서 이 투부정사겠네, 투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의 무슨 제목이야 이거? 당연히 형용사적 요법이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머물기 위한 장소. B에 이건 뭐 어떤 장소겠죠. B&B라는 곳은 영국에서 머물기에 인기 있는 장소다. 그리고 이거 지금 틀린 문장이죠 이거. 그렇죠? 책이 틀렸죠 지금. 형용사적 요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살아있네. 따져보라 그랬죠. Stay a place야. Stay in a place야. Stay in a place.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In. In이 있어야 되는 거죠.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In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죠. 왜? Stay a place가 아니고 Stay in a place니까. 아, 형용사 용법은 이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틀립니다. 어렵기 때문에 살아있네가 빠져 지금. 그래서 3과의 문법은
부정사의 무슨 형법? 됐습니까? 저녁 먹다 have dinner죠? 저녁 먹을 시간? Time to have dinner. 어떤 시간? Time to have dinner.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on 보고 살아있네라 그러죠? 쓸 염? 쓸 펜? A pencil to write with. 됐습니까? 형용사형법. 다른 투부정사보다 어려웠죠. 다음에 3과의 두 번째 문법은 뭐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오케이, 뻔하지 않나요? It was just, 일단 amazing, 어떤? 놀라운. So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Ring of huge stones. 거대한 바위의 고리죠.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 바위를 커다란 바위를 막 동그랗게 이렇게 세워놓은 걸 Ring of Huge Stones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런 장소가 영국에 있죠. 그렇죠? 그 장소의 이름은 커다란 바위를 막 세워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놓은 거. 그렇지? 갑자기 안 튀어나와? 그렇죠. 스톤 엔지. 이거 스톤 엔지를 얘기하는 거 스톤 엔지. 스톤엔지 압니까? 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맨 뭐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읽으세요, 제발. 예, 이런 거 말고 영국에 있는 스톤엔지 말고 이런 거 이걸 보고 스톤엔지라 그러고 영국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장소 미스테리한 장소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게 있는데 특히 신비로운 것은 춘분과 추분에 여기에 한가운데 서 있으면 춘분과 추분의 특별한 점은 남과 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죠. 1년 중 딱 두 번 있죠.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춘분, 그 다음에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추분. 남과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때. 근데 춘분과 추분 때 여기 딱 가운데 서갖고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 어떤 정확한 한가운데 지점을 통과해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톤헨지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는 바는 없지만 농경사회에 태양을 관찰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이런 형태를 보고 Ring of Huge Stones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고리 형태잖아요. 원형 형태잖아요. Ring이죠. Ring. 뭐로 된 of Huge Stones, 거대한 바위로 된 원형을 보고 Ring of Huge Stones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의 뜻은 거대한 바위로 된 원형 형태를 보는 것은 어떤 일이었다? 그렇죠. 그저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3과의 두 번째 문법의 제목은 이 잇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겠죠. 그렇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3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이죠. 이게 3과의 주요 문법이고요. 다음에 4과. 과외주문 본문을 보겠습니다. 'He was the person who whom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He was the person who whom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Respect 뭐하다? 존경하다. 그러면 he was the person who 또는 whom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가 뭔 소리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who나 whom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 짓 하고 있죠. 그는 뭐였다? 그가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누가 뭐 했던? 케네스가 존경했던, 어찌 존경했던?
가장 많이 존경했던 어디에서? 세계에서. 그는 케네스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과의 첫 번째 문법은 뭐? 관계 형용사, 대명사. 자, 근데 관계 대명사 한번 나왔잖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나온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대명사 파트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보겠습니다. 사과의 두 번째 문법은 뭐냐.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하고 있네요. For joy보다는 with joy가 나왔네. 왜 for joy일까? 어쨌든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가 뭔 소리일 것 같아요? So happy. 일단 이 대부분 무시하고 보면 He was so happy가 뭐 뜻이에요? 매우 행복해. 그렇죠. 그는 매우 행복했었다죠. 그렇죠. 그럼 that 이 that이 여러 가지 that이 있죠. 그렇죠. 그동안 배운 that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손가락질하는 that부터 배웠죠. That is good.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그렇죠. 지시하는 대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운 대시 뭐였어요? 명사 만세. 그렇죠. 완벽한 독립 만세를 잡아오는 대시였죠. I know that he is a doctor. 나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안다. 완벽한 문장을 건너 이걸 보고 학교에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배운 대시는 뭐였어요? 형용사를 만드는 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의 대시 배웠죠? 그가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순서는 아니고요. 나하고 배운 순서고요. 그 다음 배우는 대시 바로 이 so 대시죠. 그 다음에 so that. 그래서 이 that은 뭐라고 해석하는 대시냐? 그래서 so he was so happy. 그는 어땠다?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기쁨에 차서 뭐했다? 펄쩍펄쩍 뛰었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이라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뭐랑 뭐를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뭐가 원인해서 행복했던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었다. 그가 so that 구문의 대신에 볼 거 없네. 쉬운 거 없네. 무슨 구문 so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책이 곧 끝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하고 있는지 아마 내가 프린트물로 나눠주고 집에 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모를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책은 그래머 파파 1입니다. 중1 때 해야 될 것들. 뭐가 남았냐 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적당히 하시고요. 쭉 다 했고 이제 문장의 종류, 문장의 형식 접속사, 동사 빨리 끝내야 되겠네. 하고 나서 2학년 때 순서를 정해야 되겠네. 그래머 파파 2를 할 건데 일단 완료시제부터 해야 됩니다. 완료시제 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빨리 끝냅시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1학년 여러분들이 아마 2과까지 첫 번째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2과까지 첫 번째 시험을 치고 2과에 1과 2과에 지금 중요한 게 다 몰려 있습니다. 완료시제와 관계사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는 녀석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계속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돌아갔어?
명사처럼 사용되고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을 어떠어떠한다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56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합니다. 다음 미술진 to do가 꾸며주는 말을 찾아서 써라.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그럼 1번 to do가 꾸며주는 건 성빈 뭐? homework다. 그럼 homework to do의 뜻은 뭐예요? homework to do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가기 때문입니까?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기 때문이죠. 우리말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럼 homework to do의 뜻은 뭐다?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homework to do의 뜻은 뭐? 해야 할 숙제죠. 해야 할 숙제가 그 다음에 to eat이 꾸며주는 건 이강 뭐? something이죠. 그럼 something to eat의 뜻은 뭐? 먹을 어떤 것이겠죠. 먹을 어떤 것. something to eat. something이죠. 예답은. 그 다음에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live in이 꾸며주는 것은 뭐? house죠. house. 그러면 a house to live in의 뜻은? 그렇죠. 살 집이죠. 살 집. 그 다음에 friends를 꾸며주고 있죠. friends to help him. friends to help him의 뜻은 이거 뭐죠? friends to help him의 뜻은 도와줄 그렇죠. 그를 도와줄 친구들. 어떤 친구? 도와줄 친구. 어떤 집? 살 집. 어떤 something? 먹을 something. 어떤 homework? 해야 할 homework. I don't have. 나는 안 갖고 있대죠. 나랑 갖고 있다. 무엇을 homework to do 해야 할 숙제가 없다. 누가? 이강이 엄마가 맨날 이강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 숙제 없냐? 물어보죠. 이강이가 뭐라 그래? 숙제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까? Okay. Do you want? 너는 뭐하니? 원하니? 무엇을 먹을 뭔가를. 됐습니까? 이거 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권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썸을 사용했죠. 넌 먹을 것을 원합니까? 우리 집에 먹을 거 있으니까 좀 먹어라. 이런 뜻이었죠.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그 다음에 they need. 그들은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무엇을? A house to live in. 들어가서 살 집. 이 in이 중요하죠.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살아있네라고 한다고. 그니까 뭔가를 먹다는 뭐예요? 뭔가를 먹다. Eat something. 숙제하다. Do homework.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Eat something이고 do homework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를 도와 그는 갖고 있대죠. 그에게는 있다. 뭐가 있다? 많은 친구죠. 많은 친구. 많은 친구는 많은 친구인데 어떤 그를 도와줄 많은 친구. 그렇습니까? 그게 many friends to help him. 네, 형용사적 용법이 좀 어렵습니다만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해석하기네요. 그래서 he has no money to buy that bike. 그래서 그는 뭐가 없답니까? 돈이 없대죠.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 없대요? 그렇죠. 저 바이크를 살 돈이 없다. 저 자전거 살 돈이 없죠.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저 바이크 살 돈. No money to buy that bike. 그는 저 자전거 살 돈이 없다. 어떤 돈 살 돈.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그녀는 뭘 갖고 있다? 많은 일들을 갖고 있죠. 많은 일은 일인데 어떤 해야 할 많은 일.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 things to do. 먹을 것들 things to eat. 만들 것들 things to make. 공부해야 할 것들 things to study.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looking for. 나는 뭐 하는 중이다? 보는 중이다가 아니죠. 나는 뭐 하는 중이다?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 난 찾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래요?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죠. 의자는 의자인데 뭐 하기 위한 의자? 앉기 위한 의자죠. 나는 앉기 위한 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앉을 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는 앉기 위한 의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나는 앉을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의자 위에 앉다가 뭐예요? 의자 위에 앉다. Sit on a chair. Sit on a chair. 그래서 이 on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살아있네 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살아있네 주의하라 했죠. They have good news, they have good news tell you. 그들은 뭘 갖고 있다? 희소식을 갖고 있다. 좋은 뉴스를 갖고 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뭐 하기 위한? 말하기 위한. 너에게 말하기 위한. 너에게 말해줄 하면 되겠네요. 너에게 말해줄 희소식이 있다. 그들은 to tell you 할 good news를 갖고 있다. 그들은 너에게 말할 희소식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말할 소식, 너에게 말할 소식, news to tell you.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해야 할 일들, things to do. 그 다음에 저 자전거 살 돈, money to buy that bike. 그 다음,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는 쓸 종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I need some paper to write on 해야 되겠죠. 왜? 종이 위에 쓰다 write on paper니까 paper는 못 쓰니까 on은 못 쓰고요. write on paper는 write on paper. 그러니까 쓸 종이는 뭐라고 해야 된다? paper to write on.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살아있네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on't have to travel time.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뭐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행 갈 시간이요. 그렇죠. 그럼 여행 갈 시간은 뭐예요? 여행 갈 시간 To travel time. Time 어떤 time? Time to travel. 여행 갈 시간 Time to travel. We don't have time to travel. 우리는 시간이 없어. 어떤 to travel 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여행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넌 먹을 거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넌 먹을 거 있니?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넌 먹을 거 있냐?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eating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얘는 먹는 중인 아니면 먹는 것이죠. 먹는 건 어떤 것이야? 먹는 중인 어떤 것이야? 둘 다 아니죠. 먹기 위한 어떤 것이죠. 먹기 위한 어떤 것. 어떤 것을 먹다는 뭐예요? 어떤 것을 먹다? It's something. 그래서 살아있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she has several cats to look after them 하고 있죠.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는 고양이 몇 마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look after의 뜻이 뭐예요? look after. 돌보다죠, 돌보다. 같은 말도 얘기했죠. look after 같은 말 뭐? take care of, care for. 됐습니까? 돌보다 3종 세트,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는 어떤 고양이 몇 마리 갖고 있다? 그녀는 돌봐야 할 고양이 몇 마리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돌봐야 할 고양이 몇 마리 갖고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됐다? She has several cats to look after. 댐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댐은 뭐 대신 왔어요? Cats. cats 대신 왔고 이건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죠. 나왔던 놈이 또 나오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러죠. 좀비는 뭐 해야 돼? 때려잡아야죠. 없애야죠. 됐습니까? 좀비는 때려잡으세요. 살아있네는 살려주시고요. 좀비는 때려잡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돌봐야 할 고양이들이 뭐예요? 돌봐야 할 고양이들? Cats to look after. 됐습니까? Cats to look after them. 이 좀비 따위는 살려놓으면 안 되겠고요. 됐고요. 살아있네는 살려놓으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I want a computer. I will use the computer. 나는 뭘 원한다?
컴퓨터를 원하죠? 나는 뭐 할 것이다?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떤 컴퓨터를 원한다? 그렇죠. 나는 사용할 컴퓨터를 원한다죠. 그럼 나는 원합니다. I want 무엇을? A 컴퓨터를.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뭐 하기 위한? 누가? 여기에다가 to use it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좀비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이 is 뭐 대신 왔어? 컴퓨터. 컴퓨터 대신 왔죠?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한 문장이죠. 좀비는 때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she bought a dress, she will wear it tomorrow. 그래서 그녀가 드레스를 샀대죠. 그녀는 그것을 내일 입을 것이라죠. 그쵸? 그녀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그녀는 드레스를 샀죠?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를 샀어요? 내일 입을 드레스를 산 거죠. 그쵸? 그녀는 샀다. She bought 했다. 무엇을? A dress를. A dress는 드레스인데 뭐 하기 위한 드레스? Well, it's 내일 입을 드레스를 샀죠. To wear it tomorrow. She bought a dress to wear it tomorrow.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너무 무서운 문장이네요. 너무 무서워요. 그쵸. 무섭지 않아, 이 문장? 아, 무서워. 좀비가 들어있으니까 무섭죠. She bought a dress to wear tomorrow. 내일 입을 드레스. 좀비는 때려잡아야죠. 그치, 강아? 네? 좀비 때려잡아야지. 네. 됐습니까? 어, 무서워. 좀비는 꿈에라도 나올까봐 싹 없애야 되니까. She bought a dress to wear tomorrow. 내일 입을 드레스. A dress to wear tomorrow. 여기에 있는 will은 왜 사라졌어요? 있을 이유가 없죠. 됐습니까? 입을 드레스 하면 될까? 입을 드레스. 됐습니까? 입을 드레스, a dress to wear. 만들 드레스, a dress to make. 됐습니까? He needs someone. He can talk to the person. 그래서 그는 뭐를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대죠?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 거야?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는 필요로 합니다. He needs. 뭐가 필요해요? Someone. Someone이 필요하죠?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하기 위한 someone이에요? To can talk to the per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needs someone to can to talk to someone. 그것도 적고 있죠. 얘는 당연히 없어야죠. to 뒤에 뭐가 와야지? to 부정사야. 이 문장 얼굴 무섭죠. 그쵸? 이 문장 무서워 죽겠네요, 빨리. 이 문장 무서워 죽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He needs someone to talk. 됐습니까? Talk someone이야, talk to someone이야. 그래서 얘는 뭐 살아있네도. He needs someone to talk to. 그는 대화를 나눈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는 대화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he person은 왜 안 써야 돼? The person은 왜 안 써야 돼? Someone. 좀비라서 안 써야죠, 이거. 그쵸? to는 왜 있어야 돼? talk someone이야, talk to someone이야. 살아있네죠, 이건. can은 왜 없어져야 돼? to 필요가 없어. to 뒤에 뭐가 와야 to 부정사야? 동사 원형이 와야 to 부정사니까.
됐습니까? 대화 나눌 사람, someone to talk to. 됐습니까? 오케이, okay. Do you have a pen? You can write with it. 너는 펜 갖고 있니? 너는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다. 합치면 너는 뭐 할 펜을 갖고 있니? 쓸 펜 갖고 있나죠? 뭐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 pen. A pen은 a pen인데 뭐 하기 위한? To write with it.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it? 그냥 또 무섭죠? 그래서 이제 좀 지겹죠? 그래서 누가 좀비야? It은 좀비고 with은 with은 뭐? 살아있네죠. 그러니까 쓸 펜, a pen to write with. 됐습니까?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겹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이과를 당연 마무리하는 시험지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세요. 살아있네 어떻게 따지는지. Talk me야, talk to me야. Talk to. Tell me야, tell to me야. Tell me. Tell me죠. 노래도 있었죠. 그러면 someone to tell to야, someone to tell이야. Someone to tell. Someone to talk to야, someone to talk이야. Someone to talk to. 그러니까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Arrive. 그러면 a place to arrive야, a place to arrive in이야. A place to arrive in 해야 되겠죠.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 그러면 a room to enter야, a room to enter into야. A room to enter겠죠. 네? 네. Someone to marry야, someone to marry with야. Someone to marry. Marry with me야, marry me야. 됐습니까? A place to go야, a place to go to야. Place to go to.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Go a place. Go to a place니까. 네?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먼저 정리해볼까요? 이걸 여러가지 배웠죠? 몇가지 배웠어요? 부사처럼 쓰이는 거 몇가지? 두 가지. 오케이, 얘들 둘은 뭔가 비슷하다 그러고 얘는 왕따 시켰죠, 세번째 녀석은. 네. 그쵸? 네. 그래서 첫번째 녀석은 이런 거 배웠네요. I got up early to do my homework. 이거 배웠죠. I got up early to do my homework. 그 다음에는 I am glad to meet you.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는 이런 거 배웠어요. She grew up to be a lawyer. lawyer가 뭐예요? 변호사죠. 그쵸?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문장 세 가지 배웠죠. 그럼 1, 2, 3 중에 to 앞에 in order를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몇 번이었더라? in order나 so as를 쓸 수 있는 게 몇 번이었더라? 3번. 1번이었죠. 여기에 뭐 in order 또는 뭐 so as를 쓸 수 있었죠.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In order to do my homework. so as to do my homework. 그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y did you get up early? Why did you get up early? So why did you get up early? Why did you get up early? 그 다음에 to meet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y are you glad? So why are you glad? 그쵸? Why are you glad? Why are you glad?가 뭔 소리예요? 너는 왜 기뻐하니죠? 그쵸? 그래서 이 to-do를 보고 뭐를 꾸며주는 감정을 나타내는 뭐? 감정 형용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무슨 용법이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부사용법은 둘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그랬더라. When, where, how, why라 했죠.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거나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거나 how에 대한 대답이거나 또는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했죠. 그 중에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첫 번째 녀석. 자, 두 번째 녀석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꾸며, 형용사 꾸며주는 건 누구? 형용사 꾸며주는 건 누구? 부사. 그 다음에 얘는 뭘 나타내는 투부정사를 했더라? 맨날 나오면 내가 고쳤었죠? 목적이라 나오면 뭐라고 고쳤었어요? 의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일찍 일어난 의도가 뭐다?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나의 숙제를 하려고. 이 뜻이죠. 왜 일찍 일어났다?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이 오러가 무슨 뜻이야? 의도란 뜻이죠. 의도. 뭐뭐 하려는 의도로. In order to do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하려는 의도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법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다? 그녀는 뭐 해서 뭐 했다? 그녀는 어른이 되어서 변호사가 되었다. 무슨 용법? 결과적이다. 뭐 해서 뭐 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쵸? 그쵸?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죠? 아니죠. is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명사적 용법이라 그랬게. 그러면 그루업을 꾸며주죠. 그루업은 그루업인데 어떤 그루업?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명사가 아니죠. 동사죠. 그래서 무슨 용법도 아니야.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무슨 용법도 아니야.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고 그래서 갖다 둘 데가 없대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디다 갖다 놨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 She grew up and she became a lawyer. 이 긴 문장을 and도 없애고 she도 없애고 합치다 보니까 to be a lawyer 이렇게 바꿔 썼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라고 써놓는 건 다 고쳐야 되겠죠? 목적이 아닌 거야. 이걸 의도. 그러면 I was excited to see it. 일단 뭔 소리입니까? 나는 뭐 했다? 신났다. 난 신났다. To see it. 그것을 봐서. 됐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 To see i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ere you excited? 너 왜 신났니?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에 대한 대답에서 부사적용법인데 excited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To see it은 이 감정이 된 원인이죠. 이런 감정, 신이 난 감정의 이유죠. 원인이죠. 그럼 she grew up to be a singer. 그는 뭐해서 뭐했다? 어른이 되어서 가수가 되었다.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뭐였다? He grew up and he was a singer. 그는 grew up 뭐했다? grow up 뭐하답니까? 어른 되다죠. He grew up and he became a singer. 그리고 무엇이 되었다? singer가 되었다. 라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I go to China to study Chinese. 나는 뭐 할 거래요? 난 중국 갈 거래죠. To study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의도죠. 됐습니까? 그러면 1, 2, 3 중에 to 앞에 in order를 쓸 수 있는 건? 1, 3. 예? In order to study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So as 또는 in order를 쓸 수가 있다. 이강아 수업에 좀 집중할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ill you go to China? 왜 중국에 갈 것이니? To study Chines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해석하지. I'm happy to help you. 나는 어떻다? 나는 행복하다. To help you.
난 너를 도와줘서 행복하다. 그래서 얘는 좀 결과입니까? 의도입니까? 감정의 원인입니까?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in order to 쓸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why are you happy에 대한 대답이죠.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하니? To help you 해서. We practiced the hard to win the race. 우리는 뭐 했다? 우리는 열심히 연습했다. To win the race. 경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in order to 쓸 수가 있죠. In order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So as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To win the ra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Why did you work hard? 아, 미안. Practice hard. 왜 열심히 너희들은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hard to win the race? In order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선생님이 목적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목적이 아니라서. 목적은 별거만 있어요. 다 아니고요.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명사적 용법에서 목적어로서 역할하는 녀석하고 헷갈릴까봐 목적어입니까? 목적어가 아닙니까? 목적어가 아닙니다. 목적어는 어떤 경우에 목적어였습니까? want to go there 이럴 때 목적어로 사용되는 명사적 용법이었죠. want to go there 거기에 가을 원한다. 이건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맞는데요. 목적이 맞는데 목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안 쓴다고. 네. 명사적 용법에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하고 헷갈릴까봐. 그 다음에 to the way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he was sad. 그가 어땠대요? 그가 슬펐다. 그가 슬펐대죠. 그리고 그 뒤에 올 말을 어울리는 건 뭐예요? to lose weight, to be 100 years old, to lose his dog. to lose his dog이 가장 어울리겠죠 우선. 그럼 to lose his dog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 문장에서 그에게를 잃어버려서. 그러면 얘는 부사적 용법 중에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죠. to lose his do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요? Why was he sad? 그는 왜 슬퍼했습니까? To lose his dog? 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 주로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이죠. 수민아 발목 안 시리냐? I exercise. 난 뭐 했대요? I exercise. 난 뭐 했다? 나는 운동했대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뭐? To lose weight겠죠. To lose weight. 무슨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 to lose weight의 뜻은? 살 빼고. 살 빼기 위하여. 살 빼려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한? 그렇죠? 의도죠. 내가 의도를 어떤 의도로 운동했다?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the old man lived to be 100 years old 안 되겠고. 무슨 뜻이야? 그 할아버지는, 그 늙은 남자는 살아서 결과적으로 몇 살이 됐다? 100살이 되었다 라는 뜻이죠. 무슨 제용법? 결과적용법이죠. 그러면 1, 2, 3 중에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In order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해서 연습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want to buy a computer so I am saving money. 난 뭐 한대요? 난 컴퓨터 사기를 원한다. 그렇죠. 컴퓨터 사기를 원한대죠. So 그래서 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so는 뭐랑 뭐를 연결합니까? so 앞에 뭐가 오고? 그렇죠. so 앞에 그렇지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옵니까? 결과가 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금하는 중입니다. 네.
I'm saving money to buy a computer.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그런 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so는 의미상 뭐하고 똑같아? because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 문장을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I want to buy a computer, so I am saving money. 이 문장을 I want to buy a computer, so I am saving money를 because를 쓰면 어떤 문장이 됩니까? I am saving money because I want to buy a computer. 그렇죠. Because I want to buy a computer, I am saving money.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뭐? because하고 so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위치는 다르다죠. 그러면 because I want to buy a compu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I want to buy a compu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내가 컴퓨터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are you saving money죠? 그쵸? To buy a compu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저런 눈치 없는 놈. 뭐라고 부를래? Why are you saving money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 because I want to buy a computer도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to buy a computer도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예를 보고 부사 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ecause I want to buy a computer를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부사 절이라고 하겠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 그는 뭐 했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뭐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아이고 귀찮아. 없애고 없앴어. 그쵸? 그러면 접속사 없어지니까 주어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또는 he grew up to become a doctor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뭐 해서 뭐 했다? 어른이 되어서 의사가 되었다라는 결과적 용법에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They were excited because they saw snow.' 그들은 뭐 했다? 신났다? 그렇죠? 'Because they saw snow.' 그들이 눈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they saw snow'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were they excited? 왜 신났니? 'Because they saw snow' 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신났습니다. 'They were excited.' 왜? To see snow. 눈을 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얘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뭐를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무슨 용법이다? 그런 용법이다. 그러면 1, 2, 3 중에 in or to를 쓸 수 있는 건? 1번 그렇습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돈을 적용하는 의도죠. 누가? 이렇게 써, 좀 하고, 좀 하고. 자, 투부정사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봤겠지만, 1학기 주요, 그니까, 2학년 1학기 주요 부분에 투부정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학년 때 이미 명수적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원트 투수에 좀 배웠죠? 그 다음에 형용사과 부사적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들 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